자, 써니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제 한번 파트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1번 문제는 자 if 다음에 아, 소유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트를 수식해주는 소유격 예, 대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예, 정답이 아, 인수하다, 뒤에 회사를 인수하다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103번 문제는 분사 문제네요. 그래서 첨부된 계약서 예, contract 그래서 수식해주는 예, attach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는요 정답이 요 짝으로 푸는 문제죠. 완성된, 거의 완성되다 그래서 almost가 정답이 되겠고요. 10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is a 확고한 믿음이다. 그래서 belief의 명사 형태의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106번 문제는 네, 퇴계선 잘 정답으로 잘 나오죠. 그래서 only 그다음에 단지 제한된 계좌의 접근 네, 이렇게 해서 limited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0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이라는 앞에 동사 그다음에 휴가를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carry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동사 사이에 접속사, 티니 접속사 오화가 정답입니다. 다음에 108번 문제는 이거 예, 인이 정답입니다. 처음으로 정답으로 나왔고 예전에 보기로는 나왔는데 이번에 정답으로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데 주어 동사 뭐뭐이기 때문에 예, 뭐뭐라는 예, 점에서 예, 그런 의미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파트 7에서 본문에 지문에 인데시라는 또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예, 지난번 그 21일 시험도 이니시어티브가 정답이었는데 이게 또 파트 7에서 또 이니시어티브가 명사 어휘로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 문제는 must 조동사 다음에 원형동사 선택을 해줘야 되겠고요. 원형동사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10번 문제는 예, 접속사 문제가 되겠네요. 아, 전치사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because of 예, 그의 광대한 경험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 쉼표까지가 문장 구조가 아니라 명사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그죠? 예, 전치사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선택 포기에서 예, 전치사로는 since 정도가 있겠는데요. since는 뭐뭐 이래로라고 전치사로 쓰일 때는 명사가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주어 동사에서 동사가 현재 완료 시제가 와야 되는데요. 동사는 현재 완료 시제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시제 became이 예, 과거 시제로 나왔고요. 그래서 정답은 because of가 정답. 111번 문제는 부사 문제입니다. 앞에는 will address라는 동사 나왔고요. 질문에 질문을 해결하다 무엇에 대한 예, 그래서 신속하게 promptly가 부사 형태 문제가 되겠습니다. 112번 문제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와 어울리는 명사로서 어휘 문제 기회가 정답이 예, 되겠고요. opportunity 기회가 정답입니다. 오답으로는 quality가 오답으로 나왔는데요. 예, 여기서는 뭐뭐할 기회, 예, 뭐뭐을 얻을 기회 이렇게 명사 어휘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113번 문제는 관계대명사 문제입니다. 앞에 선행사가 사람 주어고 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풀 때 쉼표도 같이 봐야 됩니다. 대시 관계대명사로서 정답이 올 수 있지만 대신 앞에 쉼표가 오면 안 됩니다. 114번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에서 앞에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demonstrate 동사가 정답입니다. 보여줄 수가 있다. How to operate 운영하는 방법을 오답으로는 implement라든지 그 다음에 appear가 오답으로 나왔고요. appear는 자동사니까 목적어 취할 수가 없겠죠. 115번 문제는 형용사, 명사 문제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21일 시험에는 형용사, 명사, 네. 그래서 어디셔널을 선택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16번 문제는 이거 가끔씩 잘 나오죠. 그래서 걸어갈 거리 이내에 있는, 그래서 within walking distance of 이런 표현이죠. 네. 파트 6에서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된입니다. 앞에 무어가 나와서 된 이렇게 짝입니다. 네. 오답으로는 above나 some 같은 게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전년도보다 해서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1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구조상 쉼표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네요. 문장 주어동사 주어동사 접속사 자리고요. 나우 대시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뭐뭐이기 때문에 보통 나우 대 같은 경우는 이 나우와랑 같이 어울려서요. 동사가 현재 시제에나 또 현재 완료 시제 이런 식으로 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19번 문제는 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d to 다음에 소유격의 수식을 받는 명사 자리 문제가 정답이고요. 다음에 120번 문제는 proceed랑 어울리는 동사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slowly가 정답입니다. 예전에는 quickly랑 어울려서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답으로는 철저하게 thoroughly나 generously 같은 거 이런 게 오답이었고요. 다음에 121번 문제는 예, 그거는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